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출발 지원금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만 19세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샘나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파구에서 사회초년생의 첫걸음이 될 20살 청년의 새로운 시작, 권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자 청년 출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응원하고자 한다니 모든 20살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주변에 만 19세, 2004년생 친구가 있다면 꼭이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복사해서 같이 신청하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누가 할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잘 따라오셔서 나한테 또는 주위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싶으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누구에게 주는 혜택인지 대상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20살 청년, 그러니까 2004년생 중에서도 송파구에 1년 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군요. 현재는 공고기간이었고, 청년 출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5월 15일부터네요. 지금부터 약 2주 후이니 핸드폰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잊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무슨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 출발 지원금 사업의 지원 내용은 20살 청년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요. 송파사랑 상품권이죠. 이 상품권은 서울 페이플러스 앱을 통해서만 지급 조회 및 사용처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서울 송파구 지역의 영업 매장 중 카카오페이 또는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했던 상점이라면 모든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가맹점의 위치 및 사용처 정보는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성년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든 2004년생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신 것이니 잊지만 마시고 5월 중순 지나서 온라인상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어요.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상의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해주시고 소통 참여에서 설문 접수 상담, 그 다음은 청년 출발 지원금 순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접수를 완료하시면 되겠어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타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이실 경우에는 모바일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니 온라인으로 신청 후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 접수하시고 개별 문의하실 연락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예요. 따로 연락처를 검색하실 필요 없으시도록 알려드릴게요. 최종 선정되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으시면 올해 11월 말까지는 사용을 하셔야 해요.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회수를 해 간다고 하니 모두 사용하시길 바래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본인 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하지만 수령만은 지원 대상자인 본인이 받아야 한다네요. 군입대 같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도 방법은 동일하네요.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군입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본의 아니게 이번 4월에만 2004년생만을 위한 지원을 두 개나 소개해 드리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20살 청년에게 탄탄한 바닥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수 있을 때 아낌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20살 청년에게 모바일 송파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도움되실 만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송파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입주민 모두가 혜택 보실 수 있길 희망하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찾아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